잘하고 계신 분이라서 여기야 여기 이 공터에서 뛰면 돼. 아. 그리고 재미 없으면 어떻게 되면은 뒤쪽으로 또 한 그 방 전체로 뛰면 돼. 오케이. 오늘 하늘 이쁘다. 여기서 못 풀고. 네. 지금 세팅하는 거야? 네, 세팅. 좀 이따 운동하기 누르면 돼. 운동하기 진짜 누르면 돼? 어. 오늘 몇 킬로 정도 뛸 예정이야? 5킬로? 5킬로 정도? 5킬로? 근데 여기서 이거는 그냥 달리기 기본 운동으로 오케이 해놓고 이제는 시작하면 돼. 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어. 오케이 가나 이제? 시작. 오케이 지금. 자 뛰세요. 가볍게 뛰는 거지? 그쵸. 오케이. 가볍게. 천천히. 천천히. 여기 이렇게 해봤자 한 600m, 700m 될 거야. 그러면 오케이. 열 바퀴 뛰면 돼. 여긴가? 어. 그럼 몇 미터 정도야? 야, 600m. 600m면은 우리가 이거 7에 40. 지금 몇 분 정도 걸렸어? 지금 4분 53초. 아, 되게 느리네. 그지? 4분 53. 옛날에 우리가 시합에 나갔을 때 1km를 4분 30초에서 5분 사이에 뛰었어. 그래? 어.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600m니까. 36km에 68에 48. 딱 맞아. 지금 정도보다 스피드. 8바퀴 뛰면 돼.
힘들다 힘들어. 딱 600m야. 오케이. 1.83. 야, 시원해 어때? 14분. 14분? 아, 아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 정말 천천히 가자. 형, 나는 네 바퀴 컷이다. 어. 어, 난 네 바퀴 이후로 걸을게. 형 잘 뛰어. 어, 알어. 미나상 코니시와 후에데스 今日から初めて撮る動画は韓国人の 40歳の男性のチャレンジです。何のチャレンジかというと今ずっと走ってますよね。だから来年までには一般人としてマラソンの 42.195メタルを目指すためのチャレンジです。40代ってそれとも子供がいるパパとしてできないことなんてないって思って、これから参加する前の動画を撮りたいと思ってます。皆さんの応援で僕たちがちゃんと できるんだと思ってます。ぜひ応援してください。今まだお兄ちゃんは走っています。まあこれからは5回ぐらい走ったと思ってます。お、그렇지。 형 여섯 바퀴 뛰었지? 그러니까 오늘이가 뛴 게 27분 56초 형이 뛴 거고, 그지? 네. 그다음에 2.85km 뛴 거네, 그지? 네. 많이 뛴 했고, 어. 고강도 26%, 어. 운동 시간 28분, 평균 레이스가 페이스가 9.46km, 그러니까 뭐 어. 평균에서도 6.1, 평균 어. 최대 심박수 162,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건강한 거지 우리한테는. 어, 그래? 그러니까. 어. 220에서 나이 40 빼면 맞아. 다 어, 180이 어. 제 최고 심박수다. 그럼 나는 어, 어 형은? 나는 다섯 바퀴 뛰니까 여기가 이제 단단해지더라. 어. 그러니까 뭐든지 못할 게 뭐 있어.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을 한다. 어 그럼 사업을 한다. 그것도 다 맞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영상을 찍는 것도 우리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럼. 뭔가 뭐 무엇이든 도전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런 게 좋은 거. 그런 게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